공격 교육을 하러 왔습니다. 먼저 돌파 하시죠. 1996년 6월 나를 포함한 32명이 모여 북한 지역 내 복음통일기도회라는 조직을 결성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내 작업반의 74명 중 42명을 고난의 행군으로 잃었다. 작업반은 자녀들 82명 중 69명이 싸늘한 죽음이 되었고 이제 고작 13명의 아이들만 살아남았을 뿐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어린 피덩이들을 땅에 묻다니 울분이 치솟아 견딜 수가 없었다. 차츰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 갔으며 실제로 우리들 대부분은 각자 맡은 사명을 감당하며 달리다가 처형장에서 감옥에서 육신의 생을 마감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목숨을 요구하실 때 망설임 없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 드렸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 끝으로 가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자, 130. 자, 24시간 기도회. 24시간 기도회. 영적 돌파로 하늘문을 열어라. 오늘도 자, 24시간 기도회 영적 돌파 활력부 파이팅!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는 구경은 2020년 명칭으로 전도한다! 기도한다! 돌파! 2020년 영적 돌파를 위한 24시 기도회 24시간 24시간 기도에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2020년 영적 돌파를 위한 24시간 기도에 파이팅! 네.